써보자마자 야씨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름철에 보면 나 촉촉한 클렌징 원한다고 하면 비싼 애들을 또 다 때려박은 느낌이다. 그걸 보면서 와씨 너 어제 너 설마 너 와우 했거든요. 아니 진짜로 가장 많이 보였었던 성분이 피니아린이라는 성분이었어요. 요즘 핫한 쿠션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생얼 쿠션 같은 느낌? 패키지만 보잖아요, 다 사고 싶어. 요거 진짜 많은 코덕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이거든요. 품절을 진짜 엄청나게. 우리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7월 이달의 신상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쩌는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두 눈 집중해서 봐주시고, 진짜 신상템이지만 미쳤어. 너무나도 자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잔! 짜잔! 신상 써보신 분 당장 소리 질러주세요. 너무 좋죠? 아 넘버즈인에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어요. 이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제형감 일단 특이해요. 짜보면 크리미함이 느껴지는데 만져보면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이거를 얼굴에다가 롤링을 하면 고마주 필링이 스르륵 하고 밀려서 나오는데 그 제형감이 너무 좋아. 퐁실퐁실한 뭔가 쌀떡 쫀떡 같은 느낌이지만 약간의 그 크리미함을 살짝 넣어서 그 맥주 거품 같은 느낌? 그 생크림 같은 맥주 거품 느낌인데 세안하고 나면 깔끔해요. 1차, 2차 세안을 얘 하나로 끝낼 수도 있고 사용하고 나서의 그 만족감도 너무 좋아서 써보자마자 야씨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효소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이거 쓰고 나면 피지랑 노폐물 각질 제거까지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제형감 찾으시는 분들한테 왕 추천. 근데 참고해야 될 점은 이렇게 보면 엄청 대용량인 것 같잖아요. 200ml 정도 될 것 같은 크기인데 사실은 90g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저도 찾아봤는데 안에 내용물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퐁실퐁실한 그 제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철에 뭔가 클렌징 받고 싶은데 여름철에 뭔가 난 촉촉한 클렌징 원한다고 하면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요즘 올리브영에서 1+1 하고 있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가성비도 꽤 괜찮아서 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후회 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면 광고인지 의심할 것 같지만 1+1 저도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찾아보고 외워보고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좋아요. 안 써봤다고요? 빨리 사서 써보세요. 와우. 이것도 비교적 신상이죠. VT의 하이드로 리들샷 1000HL. 아 제가 VT 리들샷을 작년 한 7월쯤부터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로 정말 많은 리들샷이 나왔어요. 뭐 비타민 리들샷, PDRN 리들샷, 콜라겐 리들샷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사실 다 외면을 했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오리지널 리들샷을 쓰면 그 뒤에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들이나 유효 성분을 끌어당겨줄 수 있는데 내가 앞에서 뭔가 특정 성분의 리들샷을 쓰면 뒤에 쓰는 성분들이 부딪힐까봐 고민이 많았어서 저는 오리지널 리드샷을 거듭 강조를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제 마음에 쏙 들어온 게 하이드로 리들샷이었어요. 기존의 리드샷도 뭐 제형감이 괜찮았는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워터리에요. 기존 오리지널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써보면 훨씬 더 가벼운 제형감에 만족할 것 같고 한번 써볼까요? 이거 진짜 이렇게 물이에요. 그냥 에센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르고 나면 리들샷이랑 똑같은 그 느낌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속 건조가 심하거나 건성이거나 리들샷을 썼을 때 건조함이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써보고 꽤 만족스러워가지고 또 여름철이잖아요. 요즘 요 제품도 잘 써주고 있어요. VT의 TX 토닉 에센스예요. 아 얘를 내가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VT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몇 개를 보내주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최근에 뭔가 VT 제품에서 뭔가 이렇게 딱 끌리는 제품이 없었어요. 뭔가 너무 이제 자가복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리드샷 2, 리드샷 3, 리드샷 4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한 성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복잡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약간 살짝 외면하고 있었는데 TX 토닝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이 제품 보내주셨고 보내주자마자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공홈에서 잠복해 있다가 구매를 가겠습니다. 기미 억제제로 유명한 트라넥사믹 에시드 있죠. 그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잡티, 흔적, 기미 이런 게 고민이라면 이거 쓰세요. 안에 함량도 진짜 많거든요. 1000이랑 2000 두 개가 있는데 1000은 6%가 들어가 있고 2000은 12%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글루타치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다는 미백 성분들 중에서 약간 좀 비싼 애들을 좀 다 때려박은 느낌이다. 그래서 난 좀 미백을 한번 좀 한번 크게 조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한번 조져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아 요거 완전 신제품은 아니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제품인데 저랑 얼마 전 저희 팀원분들이랑 인터참 박람회라고 해서 이제 성분, 원료 그리고 완제품들을 한 박람회 모아놓고 이렇게 바이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연히 발견한 제품인데 다 같이 써보고서는 저희 팀원분들이랑 오씨
야, 이 뭐야? 하고서는 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효소라고 하면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롤링을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로 쓰는 제품인데, 얘는 특이하게 효소인데 팩처럼 쓰는 효소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입자가 생각보다 조금 두껍긴 해요. 그래서 바로 얼굴에다 가져다면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올바르고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구매하면 이렇게 볼을 주거든요. 이 볼에다가 덜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생크림처럼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브러쉬를 또 같이 줘요. 브러쉬를 얼굴에다가 슥슥슥슥 올려두면 얼굴에서 거품이 퐁퐁퐁퐁 터지면서 약간 밀착이 되거든요. 그 뒤에 롤링을 해주면 깔끔하게 롤링이 되거든요. 쓰고 나면 각질 제거도 잘 되고 피부도 즉각적으로 맨들맨들해지면서 피부 뭔가 맑아진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 신상템은 아니지만 내 기준 신상템. 써보셨어요? 아직 안 써봤어요. 근데 얼굴에다 바로 대면 진짜 까끌까끌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롤링해서 써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자, 두둔두둔 완전 핫한 신상 이니스프레이 레티놀 그린티 PDR은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 자, 이름부터 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때려넣었어 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거든요.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레티놀 들어갔고요. 그린티 PDRN이라고 합니다. 이야, PDRN이 나왔어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 앰플이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네이밍이지만, 자, 흐린 눈 살짝 해보고, 자, 리뷰를 해보자면요. 이니스프리에서 좀 최신상으로 출시한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던 그 레티놀과 PDRN을 같이 배합해서 처방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PDRN이라고 해서 꼭 배합을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형감을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제가 PDRN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제 기준 원탑인 VT PDRN 제외하고서는 제형감이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팀원분들이랑 인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원료랑 성분 박람회를 갔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보였었던 성분이 PDRN이라는 성분이었어요. 재밌었던 건 제가 작년에도 그 인코스메틱이랑 인터참 박람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PDRN을 소개하는 원료사나 제조사가 없었거든요. 또 하나의 약간 유행 트렌드가 제대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PDRN이랑 보통 다 연해수 추출을 한다고 했었고, 이제 VT가 좀 약간 최초로 좀 신선하게 식물에서 추출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박람회 가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막 식물뿐만 아니라 뭐 센텔라에서도 추출을 했다, 병풀에서도 추출을 했다, 심지어 미생물에서도 추출을 했다라고 해서 PDRN 바람이 제대로 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DRN 원료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이니스프리 기점으로 이 이후에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PDRN 제품을 많이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 출시하면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니스프리도 꽤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고, 레티놀을 써보고 싶은데 PDRN까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상인데 정샘물의 프로레스팅 프레프라이머 베어 라벤더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머 이거 사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프라이머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프라이머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실키하게 마무리되거나 완전 워터리하게 수분감이 터지거나인데, 얘는 실키와 그 워터림 두 가지를 진짜 잘 잡았어요. 얘는 제형으로 느껴봐야 되는데 앞에 우리 PD님이 계시거든요. 라벤더 컬러라서 약간의 톤업 기능이 있고 얼굴에다가 바르잖아요. 피부에 막 하나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쫀득쫀득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약간 실키한데 이것마저도 촉촉한 실키함이야. 못 믿겠다고요? 찐이에요. 어때요? 딱 방금 얘기한 그쵸? 촉촉한데 실키하죠? 그리고 이걸 바르고 화장을 하잖아요? 미쳤어. 너무 잘 먹어요, 화장이. 그러니까 어떤 쿠션을 발라도 약간 이렇게 커먼 들어와 라는 느낌이에요. 들어와 들어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얘만 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좋아요, 제형감이. 사랑합니다, 정세범 선생님. 자, 다음은 아떼의 톤업성 쿠션이 출시를 했고, 이거 보자마자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아떼에서 컬러를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출시했는데 저는 로즈 페탈이랑 미스티 퍼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톤업이 되면서 약간의 선 기능까지 있는 톤업성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컬러 코렉팅 기능이 있는 제품이고, 근데 생각보다 톤업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미세하게 톤업이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좋아했었던 에스쁘아랑 비교를 해보면 에스쁘아가 조금 더 톤업은 잘 됩니다. 약간 내추럴한 톤업, 진짜 베이스용으로 찾는다면 아떼도 나쁘지 않고, 나는 진짜 확실한 톤업을 원해 라고 한다면 에스쁘아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밀착감에 있어서는 아떼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요즘 핫한 쿠션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먼저 피부터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2주 전에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전 출시를 하자마자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양하게 컬러칩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밝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물랑이 분들이 쓰셨던 컬러톤보다는 반톤 정도 낮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5의 피치를 써봤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호에 약간 뉴트럴 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2호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불호가 은근히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밀착력이 좋아요, 완전 깐달걀 피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텁텁하게 올라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베이스를 깔거나 프라이머, 선크림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제형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쓸 때는 진짜 이렇게 뭔가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는 프라이머나 선 제품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촉촉한 제형감을 베이스로 깔아주면 제형감이 찹찹 안 붙고 약간 이렇게 겉돌면서 묻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도 조금 특이한데, 두드려서 바르면 잘 안 발려요. 그래서 밀어주고 난 다음에 진짜 세심하게 터치를 해줘야 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유가 있기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았고 커버력도 좀 적당히 올라가서 그냥 쏘쏘인 제품이지만, 여름이 지나면 손이 진짜 잘 갈까라고 해본다면 조금 고민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 커버력이나 밀착력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 스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하기는 해요. 다음은 데이지크의 워터 듀이 젤 쿠션.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데이지크 쿠션을 처음 써봤고요. 뭐 데이지크 하면 굉장히 패키지 잘하고 이쁘고 공주님, 그 프린세스 느낌이 살짝 나는 패키지에 있어서 쿠션이나 베이스를 잘할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전 데이지크에서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워터 듀이 젤 쿠션이에요. 여름철인데 워터리한 쿠션을 출시해서 저는 얘네들이 왜 여름철에 촉촉한 쿠션을 출시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형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글로시하진 않다. 뭐 엄청 글로감이 올라오거나 엄청 워터리한 느낌보다는 생얼 쿠션 같은 느낌? 그래서 커버력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내 것 같은 피부를 원한다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밀착력도 그냥 쏘쏘 나쁘지 않은 정도라서 그 샤넬 쿠션처럼 그 투명함을 찾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패키지도 귀엽고 공주공주한 귀여운 느낌이 나서 약간 소장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나쁘지 않았지만 커버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기는 있었어요. 투쿠의 워터프루프 슬립 아이라이너에서 애교살 그림자 컬러 두 가지를 출시했어요. 오크샌드랑 멜로우넛 두 개를 출시했고, 투쿠가 아이라이너로 진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도 그 자가복제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 컬러를 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일단 다 내볼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중에서 전 요즘에 뭐 나쁘지 않았던 게 오크샌드랑 멜로우넛인데, 애교살 그림자뿐만 아니라 이제 뒤트임, 그리고 눈꼬리 트임, 그리고 쌍꺼풀 라인 연장 다 두루두루 쓸 수가 있고, 오크샌드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라서 진짜 연하게 발색이 되고, 멜로우넛이 조금 더 확실한 존재감을 주긴 하거든요. 둘 다 써봤는데 약간 화장을 하는 분들 기준이라면 멜로우넛을 더 만족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오크샌드는 진짜 내추럴함의 극강을 자랑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톤온톤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나쁘지 않고 발림성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데이지크의 무드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가 또 출시를 했거든요. 여기 진짜 패키지는 너무 잘해. 패키지만 보잖아요. 다 사고 싶어. 저도 결국에 9개를 구매를 했고요. 기존의 데이지크랑 비교하면 좀 작아진 느낌인데? 비슷한 건가? 두 가지 컬러 다 약간 쿨 쪽을 노리고 출시한 제품이고, 봄 웜 중에서 약간 라이트나 브라이트 쪽이라면 살짝 도전을 해볼 만하지만 그렇게 쉽게 도전을 할 만한 컬러칩은 아니긴 합니다. 저는 봄 웜이라서 개인적으로 이 스윗하트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약간 좀 더 흰기가 좀 돌아있고 조금 너무 맑은 느낌이라서 막상 눈에 올리니까 약간 좀 동동 뜨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쿨톤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웜톤 분들이라면 약간 좀 너무 쿨하다, 너무 시원스럽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색은 그냥 보통입니다. 엄청 발색이 잘 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쏘쏘인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헤라에서도 신상 블러쉬가 출시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카카오에서 선런칭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라이브 때 구매를 했거든요. 세 가지 컬러 다 구매를 했고, 헤라 블러셔 리뷰가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쁘긴 하지만 발색도 나쁘진 않지만 뭔가 그렇게 손은 썩 가는 느낌은 아니다 가 저의 평 중에 하나였어요. 컬러칩이 전체적으로 조금 쿨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웜톤 분들도 충분히 쓸 것 같긴 하지만 말상 발색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뮤트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발색감 자체가 딱 존재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날라가듯이 발색이 깔끔하진 않는 느낌이라서 이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쁘진 않았지만 이걸 뭐 진짜 잘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뛰드 비어달린 워터 젤 틴트가 출시를 했고요. 그래요 맞아요. 라이즈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라이즈 분들이 바른 걸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요. 자 뜯다가 안 뜯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웜톤 분들이 쓰기에는 이 고구마 레드? 사실 이 고구마 레드도 약간 쿨해요. 딥한 쿨이라서 막상 쓸 컬러가 없기도 하고요. 그 10년 전의 그 틴트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다양한 제형감이 많잖아요. 뭐 되게 촉촉하거나 워터리하거나 글로시하거나 뭔가 탕후루 같은 느낌이지만 진짜 그 내가 초창기에 느꼈었던 그런 틴트 느낌? 제형감이 약간 되게 미끄러지지 쫀득? 이런 느낌이거든요. 쫀득한데 약간 워터리한 쫀득? 그리고 착색마저도 완전 없어. 지속력도 없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써보려고 테스트하려고 한 3개까지 노력을 해봤거든요. 에이 응쨧하고 내 옆에다가 놨어요. 너무 아쉬운 제품이고 저는 그냥 우리 라이즈 분들이 바른 거 보고 보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얼터 너티브 스타레오 리포션 마이 로즈 누디 애프리콧. 누디 애프리콧이라고 0호가 최초 출시가 됐고요. 이거 진짜 많은 코덕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이거든요. 깔끔하게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도 텁텁함이 없고 다크닝 없이 오랫동안 올리고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예쁘게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고 기존의 컬러들이 진짜 많이 출시가 됐는데 이 누디 애프리콧은 약간 그 베이지 톤온톤 느낌? 생얼에 잘 어울리고 내추럴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서 웜톤 분들 중에서 좀 약간 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신상이거든요 우리 몰랑이 분들. 웨이크메이크의 오버 블러링 팟. 맞아요 사실 여러분 선런칭을 송 A랑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 총 8가지 컬러로 출시를 해서 1호부터 4호는 웜톤, 5호부터 8호까지는 쿨톤 분들을 위해서 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약간 뮤트하게 조금 밝게 빠지긴 했어요. 좀 더 맑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선런칭을 같이 했는데 품절을 진짜 엄청나게 반복을 했었거든요. 수량이 엄청 많았는데 5호가 가장 인기가 많아서 5호가 미친 듯이 수량이 나갔고 7호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내부에서 웨이크메이크랑 저랑 같이 품평을 좀 하고 같이 소개를 했을 때는 6호 반응이 진짜 뜨거웠었거든요. 6호 돌았다. 6호 쿨톤 분들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했다. 막 탕탕 난리 났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막상 오픈을 하니까 7호 물량이 금방 품절. 웜톤 컬러 중에서는 2호가 진짜 빠르게 나가서 2호, 5호, 7호가 진짜 품절 대란 컬러였고 실제로 지금 후기가 좀 슥슥 올라오고 있는데 2호, 5호, 7호 반응이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요 오하드의 립티크거든요. 이거 좀 광고 엄청 뜨지 않아요? 참을 수 없지. 결국 결제창까지 아주 빠르게 넘어가서 구매를 했고요. 립타투예요. 예전에 진짜 유행을 했었는데 유행은 돌고 돌아온다고 요즘에 또 립타투가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써봤는데 나쁘진 않지만 뭔가 엄청 잘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발랐을 때 입술 위에서 뭔가 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술받은 느낌처럼 쫙 뭔가 붙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지나고 나면 쫀득쫀득하게 붙어있던 걸 떼면 되는데 엄청 예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귀찮기도 해서 손이 좀 잘 가진 않더라고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컬러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약간 귀찮음에 있어서 그냥 뭐 틴트 바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손은 좀 잘 가는 제품은 아닙니다. 자 우리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한 이달의 신상템 어떠셨습니까? 자 진짜 너무나도 좋아서 흥분했었던 코표수가 넓어졌었던 제품부터 가장 최근 출시한 제품까지도 리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 쇼핑할 때 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